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이끌려 오셨든 제 영상을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이든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PC 구매 시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고사양 게임에서 CPU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픽카드가 더 중요하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는 i3로 커버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1660, 3050, 2060 정도 수준일 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게임 프레임 파워가 잘 안되면 옵션을 낮추는 게 답일까요? 자, 이거 잘 알고 계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PC 구매할 때 그래서 이 사실을 몰라서 잘못된 조합으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신지요. 일단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앞에 준비된 게임 영상 보고 오셨나요? 보고 오니까 어때요? 일단 사용한 그래픽카드는 3050입니다. 3050에
자, 게임은 롤, 오버워치, 배그, 로스트아크, 사구시 더타워, 툼레이더, 디비전2, 메트로를 썼는데요. CPU는 12100, 12400, 12600K로 뭐 제법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는 제품을 골라서 넣어봤어요. 옵션 같은 경우는 보면 매우 높음만 아니면 최상, 올 울트라 같은 거의 최고의 옵션을 집어넣었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니까 성조야, 네 얘기랑 다르게 그래픽카드 영향이 큰 거 아니야? CPU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딱 차이 나는 건 롤. 롤이야 워낙 옛날 게임이고 저사양 게임이랑 차이가 좀 날 수 있지. 그리고 로스트아크, 그래 MMORPG는 CPU 차이가 좀 있더라. 근데 그거 빼고 오버워치나 배그나 사구지 토탈워 뭐 섀도우 툰레이더 뭐 고사양 게임들은 전부 다 차이가 없네. 0% 차이거나 아니면 뭐 2% 아니면 1% 차이니까 사실 이 정도면 오차범위 아니냐, 결국 CPU는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냐 라는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건 뭐 최소 프레임 16프레임, 45프레임, 뭐 50, 30 이 상태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특히 메트로 엑스더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죠. 디비전도 40프레임이면은 총 쏘는 게임인데 좀 끊겨요. 최소 1%가 상구지 토탈어도 30프레임에 하기엔 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뭐 3050이나 1660급 쓰시는 분들은 보통 뭘 한다? 게임 옵션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프레임이 60바운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프레임이 100인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냥 그럭저럭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옵션을 한번 낮춰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준비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 옵션을 낮춘 준비된 영상 보고 오셨나요? 일단 롤은 뭐 처음부터 병만 났으니까 얘는 굳이 한 번 더 안 찍었고요. 오버워치나 배그, 로스트아크 이런 요런 게임들 보시다시피 옵션을 중간 옵션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상업이 내도 있겠지만 보통 한 중간 정도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100프레임 정도 나오던 최상 옵션에서
보통 스케일 140의 최상 이걸로는 잘 안 할 텐데요. 왜냐면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144 아니면 240 모니터 쓰기 때문에요. 아, 중간 옵션 정도 하면은 200프레임 정도를 뽑아주면서 서로의 격차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최상일 때는 1% 차이가 날까 말까 했는데 중간 옵션이 되는 순간 24% 차이, 10% 차이, 13% 차이가 납니다. i3와 i5 간의 격차도 매우 크고요. i5도 뭐 12600K와 12400F의 격차가 꽤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CPU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3050급에서도요. 1660급에서도요. 배그 같은 경우에도 3업 울트라가 국민 옵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200프레임 가까이 증가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뭐 1%도 차이 날까 말까였는데 여기서는 15%, 10%, 5%가 차이 나죠. 같은 i5끼리도 5% 차이 나고 i3랑 12600K랑 비교하면 15%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정도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도 i3에서는 옵션을 낮췄는데 프레임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옵션 타입이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지. 이미 병목이 걸리는 상태에서는 옵션을 낮추면 오히려 최소 프레임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아마 겪어보신 분 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신 분도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나마 CPU 성능이 좀 좋은 애들은 몇몇 구간에서 약간 프레임이 풀리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만 최소 프레임은 또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죠. CPU가 굴인데 이미 병목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최대 프레임 더 증가하면 최소 프레임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더 많이 출렁여요. 그래서 서로 CPU 간의 격차도 더 커졌고 최소 프레임 방어는 오히려 더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을 낮추니까요. 상국지 터타라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못할 뭐 40, 50프레임에서 이제 100프레임까지 증가시키니까 차이가 납니다. 나죠. i5끼리는 격차가 없었는데 i3랑 i5는 꽤나 큰 격차가 났어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이가 없다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최소 프레임 격차가 꽤나 유의미하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아예 차이가 없다가 여기 오니까 100프레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옵션 중업으로 바꿨을 때는 분명히 1%든 2%든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메트로 엑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차이가 없네요. 저 게임은 노멀 옵션, 그러니까 중업으로 바꿔도 프레임이 80프레임에 최소 프레임은 40도 방어를 못합니다. 이게 진짜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중업 정도로 옵션을 변경하니까 고사양 게임들 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보통 이걸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뭐 1660이나 아니면 1650 혹은 6600 혹은 3050, 2060 이런 거 샀을 때 프로브로 게임을 하시나요? 생각보다 프로브로 게임하기가 좀 버겁죠. 고사양 게임들은 물론 사양이 낮은 뭐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는 프로브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게임들은 분명히 옵션 타입을 할 겁니다. 근데 옵션 타입 하면 이렇게 CPU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시는 벤치는 최상 옵션 기준으로 찍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픽카드 성능이 이만큼 난다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CPU 성능도 이만큼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CPU가 영향을 끼치려면 프레임이 많이 찍혀야 돼요. 100프레임 이상 찍히는 그런 경우까지 와야 CPU끼리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래픽카드 쓰거나 혹은 옵션 타입을 하거나 양쪽 다 CPU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저사양 그래픽카드 쓰더라도 원활하게 게임하기 위해서 중업 혹은 하업으로 타입하는 순간 프레임 격차는 꽤나 커지면서 CPU의 병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짓기 좀 아깝죠? 성전님, 보통 옵션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봤는데 옵션 더 낮춰보면 어때요? 네, 그래서 살짝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아예 하업으로 낮춰봤어요. 하업으로 낮추니까 어떻게 되나요? 로스트아크는 꽤나 유의미하게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뭐 10%, 2%, 8%인데 여기는 22%, 12%, 9%죠. 차이가 더 벌어지죠? 상구지 토탈어도 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섀도우 트레이드는 아예 차이가 없던 게 중간 옵션까지 낮은 옵션 하면 오, 꽤나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낮추니 더 큰 폭을 벌어지고 메트로 엑소더스는 매우 고상이라서 안 벌어지던 게임이 로우 옵션으로 한 단계 딱 옵션을 낮췄는데요. 갑자기 프레임 격차가 꽤나 커지죠. 특히 요새 144 모니터 쓴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144 모니터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프레임이 144 나와야 의미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고사양이든 저사양이든 옵션을 적당히 타협해서 144 인접에 맞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사양 게임도 옵션을 낮추는 순간 유의미하게 프레임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 한눈에 보이죠? 제가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지만 CPU도 꽤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PU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이거 보면은 같은 i5끼리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요. i7 쓰면 어떨까요? i9은요? 특히 MMORPG 같은 경우는 옵션 낮췄을 때 생각보다 프레임이 증가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고사양 그래픽카드 쓰더라도 CPU 병목이 걸려서 프레임이 증가 안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CPU를 좀 더 좋은 거 써서 커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야, 그 돈 아껴서 그 카드 높여라. 자꾸 그 소리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맞죠? 그러니 웬만해서는 제가 추천한 조합으로 여러분 짜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많은 게임들을 벤치를 돌려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뭐 판매자도 그렇고 일반 유저도 그렇고 견적을 짤 때 요거 다 감안해서 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병목에 대해서 이론을 강의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레임이 보이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드렸어요.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그리고 번외입니다. 그러면은 성전님 똑같은 CPU에 글카가 올라가면은 병목이 생기는 걸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죠. 일단 30하고 2060입니다. 얘네들 12400 썼을 때 한번 보세요. 12400 썼을 때 이거 뭐 글카가 분명히 올라갔는데 2060이 더 좋은 놈이거든요. 글카 올라가는데 롤 프레임 똑같죠. 오버워치 프레임도 거의 똑같고 배그도 거의 차이 없습니다. 로스트아크는 약간 차이 있는데 뒤에 좀 고사양 게임이라 하는 애들은 차이가 좀 있고 그거 아니면은 차이가 거의 없죠. 여기까지나. 근데 요것도 사실 이제 CPU를 12600K 같은 좀 좋은 걸로 바꾸면은 보시면은 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오버워치부터는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배그도 차이가 꽤나 나고 옵션도 바꿨거든요. 프로브로 결국 있잖아요. 옵션을 높이면은 그래픽카드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옵션을 낮추면 뭐다? CPU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이런 식으로 편차가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2400 쪽에서는 305하고 2060이 9%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12600K에 프로브로 하니까 병목이 감소하니까 305과 2060의 격차가 늘어나서 13% 정도 둘이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벤치 볼 때도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픽 카드 벤치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은 사실 풀업에다가 CPU 빵빵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성능 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벤치 세팅 그렇게 할까요? 다만 저의 경우는 두 가지를 했었죠. 여러분 실제로 사용하는 세팅 그리고 저런 이제 글카의 제대로 된 성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긴 하겠죠.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의 특성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CPU는 여유있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CPU가 충분히 여유있게 가고 남는 예산으로 글카 잡는 게 좀 더 나은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게 아니면 둘 다 단계를 낮추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글캅만 무작정 높여가지고 프레임을 올려도 CPU 때문에 병목이 생기고요. 글카가 예산 때문에 좀 낮은 것도 있으니까 CPU를 낮출 수 있다 해서 낮추더라도 게임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옵션 타입에서 프레임을 좀 증가시키면 결국은 CPU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딱 정리는 그렇게 돼요. CPU 영향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좋은 CPU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프레임 방어나 평균 프레임 뽑아내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